안녕하세요. 굿 라이팅입니다. 자, 오늘 첨삭을 좀할 건데, 일단 우리 이제 오석진 회원님이 9일날 제출하신 에세이 위주로 첨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잘 쓰셨는데, 사실 이제 마지막에 제출하셨던 그 에세이가 오류가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좀 혼동하시는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위주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거 여기 한번 보면요. 대학교를 졸업하니 여자를 만날 기회가 없어서 너무 아쉽다. 라는 이제 이런 문장이에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에는요. 아쉽다라는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없어요. 하지만 그 한국말로는 아쉽다, 뭐 슬프다, 뭐 유감이다,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어는 이렇게 세분화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단어가 이 뜻도 있고 저 뜻도 있고 요 뜻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쓸 때마다 각각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쉽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sad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영어를 좀 계속 하셨던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 sad가 슬프다라는 뜻도 되지만 아쉽다라는 표현도 이제 요렇게 해석을 하세요. 하지만 이제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거나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이제 막 공부한 지한 6개월 정도 되신 분들은 이 sad를 항상 슬프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그래도 이 sad에는 슬프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아쉽다라는 표현도 있다는 이 부분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문장이 아니더라도 이 문장이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내용에서 아 되게 아쉽다 좀 아까운데? 라는 느낌, 요런 뉘앙스로 얘기를 할 때도 sad를 쓰실 수 있다는 요런 개념을 좀 정립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오석진 회원님이 이제 as랑 제가 딱 보기에 as랑 since랑 because랑 이제 사용법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왜냐면 제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요세 가지 뜻이 모두 다 because의 뜻을 가지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자,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지는 게 맞습니다만, 자, 제일 요그 강도에 따라서 좀 사용법이 좀 나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나는 이 행동을 했어. 그죠? A라는 행동을 했는데 왜냐면 B라는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야라는 형태로 요런 문장으로 이제 정말로 요게 이유가 강하게 나타내야 할 때는 항상 because를 써요. 이렇게 이유가 강하게 나타나야 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100% 이게 원인이야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because를 쓰고요. 그다음에 since 같은 경우는 이제 이유를 강조를 하기도 하지만 얘는 시점도 강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요. 공부를 시작했어. 공부를 시작했어. 왜냐하면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자,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 아이고, 글씨가 조금 악필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글씨가 좀 많이 악필이에요. 자, 어쨌든, 자,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자, 요 문장을 다른 말로 또 나타낼 수가 있겠죠.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나는 공부를 했다. 영어 공부를 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요런 것처럼 이렇게 때부터나 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뜻이 교환이 가능한 것 같은 경우는 since를 많이 써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as 같은 경우는 as는 as도 요런 형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요런 경우에 많이 쓰긴 하는데 조금 더 이제 시점을 좀더 많이 강조를 할 때, 시점을 강조를 하는 경우가 많을 때, 그리고 시점을 강조를 좀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책은요, 시행되었다. 사람들이 국민청원을 제기를 했을 때부터, 이런 식으로. 국민적으로 온라인으로 청원을 제기를 했을 때부터
그 청원 신청을 했을 때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시점을 강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면 else를 쓰시면 돼요. 이해 갑니까? 자, 오늘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요거 필기해 놓으시고 상황에 맞게 쓰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since나 여기에서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형태죠?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since나 because나 둘다쓸수 있다고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그렇죠? 자, as they had, since they had an accident just before the opening. 그러니까 사고가 에어쇼 개막 직전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자, 때문에라는 원인을 더 강조를 하려면 because를 쓰시면 되고요. 자, 직전에 사고가 난 순간에 그런 그 시점부터 그 순간 때문에 사고가 난그 순간 때문에 아니면 그 사고가 난그것 때문에 그죠? 이글팀이 뭐 참가한 이글팀이 결국 개막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 이렇게 요거를 이제 요 시점부터 요거를 이제 시점부터 강조를 하려면 시점을 강조를 하려면 이제 since를 쓰시는 게 낫겠죠.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이제 요거는 사실은 since랑 because 둘다 써도 상관없는데 조금 더 자연스러운 건 because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이유를 더 정확히 강조를 해야 되는 문장이니까 이유를 강조하는 문장이라 because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since에는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좀 헷갈리시죠? 그냥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 좀 그런 저런 이유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유가 그렇게 강조될 필요가 없는 경우, 그죠? 그러니까 since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시점을 강조를 하거나 이유가 있긴 한데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경우,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경우거나 아니면 이제 상대방한테 어쨌든 언질은 줘야 하는 상황, 언질은 주어야 하는 상황, 상황일 때 since를 씁니다. Alright,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약간 뉘앙스가 좀 달라요. Because를 쓸 때는 나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자기의 그 이유를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에 Since를 쓰면 그냥 대충 이런 이유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됐어. 요런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자 그럼 위로 한번 가볼게요. 자, 3번. 매번 공부한답시고 사온 책은 많은데 제대로 공부한 책은 별로 없다. 자, 이래서 한국어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사실 나는 여기 문장이 제대로 되려면 나는 매번 공부한답시고 사온 책은 많은데 이 한답시고라는 걸 이제 영어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공부한 책은 별로 없다. 내가 제대로 공부한 책은 별로 없다가 이게 사실은 아니고 이 뜻이 뭐예요? 나는 공부를 해본 적이 제대로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국어가 되게 어려운 게 공부한 책은 이게 주어 자리에 들어가도 오류가 없어요. 근데 영어로 얘기를 할 때는 제대로 공부한 책이라는 게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말이 이상해져 버리거든요.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뜻이 돼 버려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런 문장들은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좀 한국어로 얘기를 했을 때좀 복잡한 경우 같은 경우는 좀 한국어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문장처럼 좀 복잡한 경우는 좀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나는 책을 많이 산다. 뭐 하려고? 공부하려고. 하지만 공부하지? 나는 공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문장이 어떻게 되느냐? I buy a lot of books, 그렇죠? To study, 공부하려고 많이 책을 삽니다. But, 그러나, I don't study. 공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매번 공부한답시고 사온 책은 많은데, 이렇게 한글을 그대로 쓰시려면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 그죠? 그리고 이제 제대로 공부한 책, 한글에서는 이게 주어 자리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지만, 말이 되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시죠? 요 점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Few books는 책이 얼마 없다, 책이 몇권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부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few books가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없겠죠. 책을 많이 산다 그랬는데 책이 많지는 않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제 study well은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잘한다.
혹은 이제 잘한다라는 표현에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she studies well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녀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다 라는 뜻이 돼버려요. 이해가시죠? I study well 이러면 나 공부 진짜 잘해 라는 문장이 되고요. 이렇게?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답시고,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말하는 건 매번 공부한답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사온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study hard 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어제 라면을 끓이다가, 자 펜 색깔 좀 바꾸고, 자, 라면을 끓이다가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었는데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자, 이제 요 상처에 대한 제가 내용을 좀 써놨어요. 상처는 기본적으로 wound라고 표현합니다. wound, wound라고 표현을 하는데 모든 상처는 다 wound로 통일을 해요. 하지만 뼈를 다치거나 대량의 출혈이 나는 상처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손을 베면 출혈이 얼마 안 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출혈 말고 정말 막 동맥이 끊어져서 피가 철철철 난다거나 아니면 뭐 피부가 3cm 이상 찢어져서 이렇게 출혈이 난다거나 뭐 머리가 깨졌거나 등등등등 코피가 난다거나 이런 출혈을 보인다면 출혈을 보인다면 인주리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하나는 제외하는 게 있어요. 코피는 제외를 해야 돼요. 코피는 그냥 블러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해가시죠? 자, 코피를 제외한 모든 출혈을 동반한 상처는 뭘 써요? 인주리를 써요.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get healed 같은 경우는 치유되다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자, 비트코인 투자에 실패한 젊은 청년이 자살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해 너무 안타깝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안타깝다라는 단어가 피티풀은 맞습니다. 사전적 정의로 보자면. 하지만 우리가 이제 회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레터를 쓸 때, 편지 같은 거를 쓸 때, 이제 서류 같은 걸 작성할 때 그 안타깝다라는 표현은 피티풀보다는 쏘리로 많이 쓰여요. 일반적으로.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 소리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유감이다, 혹은 정말 안타깝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쓰는 상황이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안 좋은 소식. 그러니까 뭐 채용 후 면접 실패를 통보할 때 상대방한테, 그죠? 뭐 굉장히 나는 면접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봤는데 떨어졌어.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죠. 나의 기분을 나쁘게 안 좋게 만드니까, 그렇죠? 자, 요럴 때 소리를 쓰고요. 그리고 사고 및 사망 소식, 이런 거 부친상이나 모친상 등 이런 거를 할 때, 이런 걸 전할 때도 소리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친상이라거나 모친상을 당했을 때라는 제대로 요럴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I'm so sorry to hear the news. 이 뉴스라는 거는 이제 그 소식이라는 거고, 너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 정말 유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의 시험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유감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m so sorry to inform you. 요거는 이제 만약에 토익 공부를 하셨으면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단골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sorry to inform you. 자, 이렇게 단어가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inform이 들어갔고요. 여기에서 이제 hear the news 이런 식으로 들어갔잖아요. hear이랑 대부분 쓰이는 hear이랑 soul이랑 같이 쓰이게 되면 대부분 유감이다라는 뜻이 돼버려요. 이렇게? 왜냐면 그 소식을 듣게 되어서 펜 색깔을 좀 바꾸고 그 소식을 듣게 되어서 정말 유감이야. 그죠?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inform이란 단어가 inform이란 단어랑 soul이란 단어랑 붙게 되면 조금 이것도 유감이긴 한데 안 좋은 소식을 전해서 미안합니다. 라는 뜻이 강해요. 미안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잘 차려입은 여자분이랑 눈이 마주쳤을 때 얼굴이랑 옷차림새를 보고 일본에서 관광하러 온 것이면 직감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사실 한국어로 얘기를 하면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장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논리가 사실은 그렇게 필요한 문장도 아니고요. 근데 요거를 영어로 만들 때는 논리가 필요해요. 한국어로는 우리는 이제 약간 추상적인 의미도 있고 추상적인 표현도 있고 그죠? 자, 여러 가지 경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영어는 무조건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말을 해야 하는 언어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문장 자체는 논리에 맞지 않아요. 자, 논리에 맞게 만들려면 그녀의 옷차림새는 마치 한국에 관광을 온 일본인 여행자 같았다 라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녀의 옷을 보고 그 잘 차려 입은 여자랑 여자가 이제 얼굴이랑 옷차림새를 보고 일본에서 관광하러 온 것이면 이제 요거는 이제 본인 생각이지만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야, 얼굴이랑 옷차림새를 보고 일본인 관광객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의문점이 제기가 되는 거죠. 영어는 굉장히 질문이 많은 언어예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제기할 수 있는 언어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논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이제 여기에서는 어쨌든 요 위에 보면 여기 이제 제가 첨삭을 해놨어요. 첨삭을 해놨는데 요 부분은 사실 지금 의도한 바랑은 굉장히 다른 의미가 돼버렸어요. 굉장히 다른 의미가 돼버렸고 그래도 이제 좀 첨삭을 하고 이제 첨삭에 의의를 둬서 제가 이제 일단 고치긴 했는데 사실은 좀 본인이 의도한 우리 회원님이 의도한 뜻이랑은 좀 많이 다르다는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제가 아까 논리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요거는 약간 명제랑도 관련이 있어요. 왜 우리 중학교 수학 시간에 명제 배우죠. 그쵸? 참과 거짓. 그죠? 영어는 이거랑 굉장히 많이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문장을 만들려면 내가 만든 문장이 영어로 잘 써져 있는지 잘 쓴 건지 안 쓴 건지 보려면 참과 거짓이 참인지 거짓인지 요거를 확인을 하면 돼요. 이렇게? 자, 일단 어쨌든 이제 본인은 옷을 잘 차려 얼굴이랑 옷 차림새를 보니까 쟤는 일본에서 관광하러 온 여행객이야 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옷을 잘 차려 입은 여자는 일본인 관광객이랑 그 일본인 여행객이라는 요 공식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되겠죠. 이렇게? 요거는 참이 아니라 거짓이에요. 그렇게 되면 일본인 여행객은 다 옷을 잘 차려 입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일본인 그 한국에 놀러 오는 일본인 여행객 중에 그지꼴 하고 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이 가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 명제는 참이 아니라 거짓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영어 문장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자, 이제 수학 개념이 영어에 쓰인다니까 굉장히 좀 어색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어랑 수학 수리 같은 경우는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요 개념을 좀 정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른의 세계에서 미안하단 말을 하는 것은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행위이다. 요거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죠. 그래서 미안하단 소리를 하면 뭐 지는 거니 뭐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원래는 이제 in the adult world를 먼저 쓰셨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미안하단 말을 하는 것은 요거의 전제를 어른의 세계에서 얘랑 얘를 같이 붙여놨기 때문인데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 요거를 먼저 쓰시는 게 좋아요. 뭐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뭐에서. 그러니까 주어는 동사한다. 어디에서. 이런 식으로 장소라든가 조건이라든가 환경을 마지막에 좀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adult world를 제가 자리를 좀 바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to say sorry and to say sorry means to pass the initiative to the other in the adult world.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시죠? 자, 요거를 한글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미안하단 말을 하는 것은 넘기는 행위이다.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어른의 세계에서.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시죠? 자, 오늘은 이제 제가 마지막 에세이만 첨삭을 했습니다. 왜냐면 마지막 에세이가 조금 다른 에세이들보다 조금 오류가 좀 많았어요. 오류가 좀 많았고 혼동하는 개념도 있으신 것 같고 해서 요거 위주로 제가 첨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삭을 원하는 그 문장이 있으시면 꼭 말씀을 해달라고 제가 지난 강의에 메모를 좀 남겨놨었는데 아무래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자, 어쨌든 복습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복습 다 하시고
또 다음 에세이 제출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